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머릿속에 한동훈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인가 본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그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특히 새 인물 발굴에 관심을 쏟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검사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까지 최근 회자가 되는 바람에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들이 실제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구상인 건데 실체가 좀 있습니까?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에게 지금 연락을 돌려봤는데 예. 그 주장에 실체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한동훈은 여러모로 매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서 한동훈 서울시장 출마를 도와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주변에서도 그런 말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이제 채널A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진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해요. 지금 이제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전선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검사장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제 현직 검사장이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런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한 검사장의 출마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예. 취재를 해보니까 그 과거 친노 진보였던 인사들이 주축인 그 미래 대한행동이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 마침 이 단체의 대표가 경실련 출신인 이대순 변호사인데 그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윤석열 총장이 차기 주자로 이제 거론되고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그 측근까지 이제 이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거기다가 여권 상황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보선이 상당히 힘든 선거가 될 거다 이런 판단인데 쉽진 않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되면 검찰개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명분도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추 장관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한 검사장 출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본인 입장 혹시 들어 봤습니까? 그 통화를 해봤는데 예, 예.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는 일이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은 지금 공직자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예, 뭐 윤 총장도 정치 가능성 있게 열어뒀다가 여권에서 문매를 맞았는데 한 검사장도 현직 검사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야당 후보 되는 거 아직 뭐 야권의 후보들이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첫 번째 물음표 그 김종인 머릿속에 한동훈의 느낌 표를 김종인의 상상 열차는 만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석. 예. 예. 윤석열 총장부터 시작해서 금태섭, 윤희숙, 뭐 조은희, 김건식 등등 김종인 위원장이 툭툭 던지는 후보군이 벌써 만석입니다. 그래서 새 인물을 거론하면서 뭐 판을 키우려는 전략이지만 이제 슬슬 폭을 줄여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문제는 좀 더 길게 보고 취재를 좀 해 나가야겠습니다. 예. 다음 물음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의 히든카드는 노무현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이번 개각 때 이제 유임이 되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노무현 카드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예. 그제 그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과 함께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그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걸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추 장관이 그 과거 친노 진영의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 과거에는 근데 추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사실상 주도했고 예. 그것 때문에 삼보 일배까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2004년 당시의 상황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킨다 한다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지만 그러나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 이후에 추 장관이 삼보일배를 15km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게 자기 정치 인생에서 가장 실수였다 뭐 이런 고백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문 대통령을 도우면서 이제 친문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예,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한 뒤에 이른바 뭐 탄핵 원죄를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예.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 직접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이어 제2의 민주당 전성 시대를 노무현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산보일대로 다친 무릎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정권교체 해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뭐 과거에 본인이 잘못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당사자들에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사실 검찰권 남용을 또 줄이는 것도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걸 또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도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이 될 텐데 추 장관이 과연 이 두 가지 축을 제대로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추미애의 히든카드는 노무현의 느낌표는 곁불도 오래 쬐면 화상 위험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의 상징성에 기대서 곁불을 계속 쬐려 하지만 너무 오래 불옆에 있다 보면 화상을 입을 그럴 위험도 있을 겁니다. 예. 화상 조심해야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